검을 쏘울잼 없어도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검을 쏘울잼을 넣어 놓으면은 채워 놓은 거를 검은 쏘울잼을 넣어 두면 그걸 소모해서 부활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부활하네요. 아, 죽여볼까 한번? 그냥 부활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모드예요.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모드일걸요? 며칠 전에 넥서스에 나온 모드일 겁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댓글에 써 있길래 링크 따라가서 받은 거라서. 기묘하게도 4회차 영상 댓글에 써 있었습니다. 너도 되게 예쁜 거 입고 있었다. 내게도 예쁘다, 근데. 야, 너 체력 차는 게. 와. 부활한다. 야, 좋은데. 괜찮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나뼈 무한 생산이야? 야, 너좀 세진 것 같다, 부활하니까. 쌓여있냐? 왜 이렇게 세졌어, 얘?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아, 주인은 못 때리네, 얘가. 살릴 수 있을걸요? 예. 네. 제가 알기로 스크립트상으로 사망으로 표시된 거 살릴 수 있어요. 그 마법사 퀘스트의 마지막 보스로 나오는 걔 이름 뭐였더라? 앙카노. 앙카노랑 머서프레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머서랑 앙카노도 제 노예로 쓸수 있어요. 이 모드가 스크립트로 사망으로 돼 있는 애들은 안 살려지는데, 원래 데스라리 사망으로 돼 있는 애들은 못 살리는데, 이 네크로맨서 모드 있죠. 이 모드 데스라는 전부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부 살릴 수 있어요. 물론 레벨 제한으로 저항 있는 에보니 워리어 살릴 수 있고, 근데 못 살리는 게 하나 있다면은 사보스 아레 있죠. 사보스 아레는 그냥 데스라로 살려지는데, 레벨 제한만 풀면은. 근데 사보스 아레는 윈터월드 대학 입구를 나가게 되면 시체가 사라지면서 데스라된 좀비도 사라지기 때문에 걔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아마 걔 빼고 다 살릴 수 있을 걸로 알아요. 미락이랑 하콘 얘네 빼고. 걔네 해골 되니까, 해 스켈렛으로 못 살리니까, 살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가죠. 멀어. 스페셜인지 레전더리인지 너무 옛날에 사서 까먹었네요. 스팀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 천몇 편인데 플레이타임이 400시간이 안 되거든요. 대체 2000시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하고요? 할게 있나? 뭐야? 이상한 애들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그 뭐? 버그베어 고블린? 뭐야 얘네는? 해줘. 산적은 또 어디서 죽였어? 제가 4회차 영상에서 퀘스트 모드를, 스카이림에 있는 퀘스트 모드를 전부 다 하고 영상 화수가 488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뭔가 죽으니까 산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더 이상, 아니구나. 멧돼지 상아. 우리, 마감을 짓죠, 얘네들이랑. 사라져. 야, 사라져! 거슬려, 사라져!
나 얘네 때문에 마우스 못 쓰는 게 너무 짜증나요. 사라져, 다 사라졌나? 아, 나 죽겠다, 죽겠어, 근데. 제가 아무리 솔직히 저는 2회차를 한 시점에서 스카이림은 이미 다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냥 진짜 쥐어짜서 나오는 거군요. 컨텐츠가 없는 걸 쥐어짜서 다 제거하고 2000시간 하려면 대체 뭘 해야 2000시간이 되지? 같은 것만 계속 해야 되나? 저도 같은 거 진짜 엄청 했는데 캔슬 모드 버그 같은 거 와서 처음부터 하고 2000시간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내 5배인데 말 그대로 2배도 아니고 밀락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둘 살아있어? 지구력 재생이 감소하고 소매치기가 쉬워진다. 아, 뭐 이런 게 다 있냐, 씨. 아직 살아있었어? 그만 살아도 돼. 야, 너희는 근데 좀 끈덕지다? 가자. 너희 둘은 정해다.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스카이림 말고도 게임이 많잖아요. 1000시간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시간만 쳐도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지 않을 테니까 일하고 뭐 가끔 컴퓨터 켜서 게임하고 이러면은 1000시간 하면 이제 몇 년 할 텐데 그 사이에 다른 게임을 안 할 수가 있나?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 아, 스카이림 방송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 제가 뭐 종합게임 방송하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된 거고 스카이림만 딱 하는 사람들은 그쪽 좀 하겠네. 싼 겁니다. 싼 거 안 돼. 아, 오디네이터만으로도요? 아, 절대 안 돼요. 아, 물론 오디네이터만으로 만족하고 즐겨 상관없긴 한데 오디네이터 퍽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크로맨서 플레이하려면 오디네이터 퍽은 약간 부족하죠. 해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마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시간 제한도 있고 시간 화염의식으로 해골을 강화할 수 있는데 해골을 강화해도 시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해골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데다가 재료를 모을 때 무게가 많이 들어가죠. 잠깐만요. 오디네이터 폭에서 소매치기를 찍으면은 무게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불사신이냐? 지금 제가 다른 모드를 통해서 무게가 체력, 매직과 스태미나 다 찍어도 무게가 올라가니까 지금 630까지 나와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지. 얘네가 무게가 막 이렇게 3, 1 이러기 때문에 재료 모으기도 좀 그렇고 들고 다니기도 많이 번거로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마리에서 낑기는 거야, 그거랑 얘네 소리 들리는 것도 있고 데드스랄 위주로 하게 될 텐데 간 재밌으니까. 데드스랄 여기 보시면 레벨 제한이 해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자체 강화되는 건 소환 직후에 강해지는 거 정도기 때문에 직후에 강해지는 거. 데드스랄 쓰게 되면 의미가 없죠. 오래 쓰니까 한번 소환해서 센 거를 죽은 다음에 발동 터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죽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데드스랄은. 여기서 좋은 건 레벨 한도 늘어나는 거랑 사망했을 때 벽나무 보이는 건데 벽나무 보이는 건 좋아요. 벽나무 보이는 건 좋고요. 레벨 한도 늘어나서 에보니 워리어까지도 데스라이 됩니다. 이건 되게 좋은데 모두 뭐 난이도 상승 모드로 에보니 워리어를 강화시킨다거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저 처음에 했을 때 강화시켜서 안 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지? 됐다. 자, 그 문제가 나 일로 올 때가 아닌데? 얘네가 아, 왜 이렇게 많아? 데스랄 같은 경우에 언제나 사라지잖아요. 아, 사라지는데 이거는 다른 스킬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소중하게 모은 소중한 언제나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죠. 세다.
가장 중요한 게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은신 안 되는 것도 있고 물품창이죠. 여기 퍽을 보시면 오디네이터에는 물품창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물품창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누르면 물품창이 뜨는데 이걸로는 장비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기만 바뀝니다. 무기만 바뀌고 장비를 넣어줘도 입고 있는 옷 같은 게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삼신기로 최강의 좀비를 만들고 싶다. 데스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장비가 안 바뀌니까 무기만 바꾸게 되죠. 인벤토리 열기. 이 모드의 장점, 인벤토리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장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빼면 빠지죠? 빠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기본 장비에서 더 안 좋은 거 빠지고 동료들처럼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장비는 이렇게 건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추가되거나 빼거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가져가. 됐다. 어울리죠? 쓸만합니다. 그리고 좀비의 장점은 역시 동료랑 다른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은 팔로워들은 아, 너 들어가 싸워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팔로워들은 무기 강화나 마나 소모량 감소가 안 통합니다. 무기 강화가 아니라 무기 강화는 되고요. 그 퍼센테이지로 공격력 상승 있죠. 지금 봐주고 있나? 매직카 재생이나 고정으로 이렇게 매직카 상승 이런 거 되는데 이렇게 소모량 감소, 소모량 감소 경감 이거 돼요. 소모량 감소가 안 되고 무기 계열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공격력 상승 같은 거 있잖아요. 한손무기 공격력 몇 프로 상승 이런 거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좀비는 되죠. 좀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보다 동료를 죽여서 좀비를 만드는 게 더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게 할 수 있죠. 약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좀 짜증날 경우가 있잖아요. 아, 힘들게 삼신기 맞춰놨는데 적용이 안 돼서 데미지 안 박히고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모두 종류 자렉 빼고는 걔보다 딜 세는 없었기 때문에 에보니 워리어가 제일 셌죠. 데스란 저는 데스란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스카이지. 우리 같이 갈까? 나와, 나와. 여긴 내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죠. 다시 소환해주고. 경비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비병 쓰가. 아, 잠깐만, 잠깐만, 졸라 쎄. 좋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저 쟤다. 쟤가 문제다. 쟤가 문제야.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너 왜 이렇게 세냐? 어, 다 세. 경비병, 경비병들이 해줘줄 거예요. 어머. 잠깐, 잠깐만. 경비병이 담 가지고 있잖아. 아, 역시 마법이야. 경비병 쓰. 어우, 야, 이제 보이시아 챔피언 졸라쌤. 뭐야, 죽었어? 아, 너가 아니구나. 야, 어디 갔어 그럼? 아, 내 적이었어?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강하다. 역시 보에시아 챔피언 세다. 강해. 강해. 강합니다. 뭐 경비병들 다 누워버렸잖아. 뭐랑 싸우니? 잠깐만, 니들끼리 싸우고 있었어. 파괴.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요초당 50PM. 좋아. 야, 왜 이렇게 센 거야? 잠깐만, 내 해골들 다 어디 갔어? 해골이 뭐.
데스트랄 내가 죽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야? What the? 피해량이 100% 증가하고 범위 피해가 50% 증가. 은신 50. You have done well, my champion. You have earned my respect. A feat few manage and live to tell about. 자. I shall write your name upon the tablet of absolute. 누구야? Darkness. 누구죠? 가죽 세트.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너 죽어라 그냥. 씨발 어이가 없네. 씨발 어디다 온 거야? 망쳤네가. My appreciation to my new champion. Its gifts will resonate with your talents.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야, 상관없습니다. 야, 이게 뭔 일이야? 나 그럼 해골도 다 죽은 거야? 야, 씨발. Now go. I have strings to pull that require my full attention. You may pursue your own course wherever you lead. 보이차 챔피언 씨 넣었죠. 얘네 데려가자 그냥. Remember always this. 내 영원히 스카이뎀의 치안을 지키도록 도와줄게. So it shall be. 아 근데 이 데우스랄 단점이 있구나. 화살이. 추가 안 되는구나. 동료모드랑 다르게 화살 추가 안 돼도 데미지 올라가는 거 자체가 더 좋으니까 화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넣어줘도 되고 막말로. 아, 비병스 간다. 야 근데 비병스 좀 실망이야. 어떻게 전멸할 수가 있냐? 스카이림의 치안을 어떻게 지키려고. 얘네 이젠 무한대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소환시켜서 가면 되죠. 여기서 750이면 한 마리 더 된다고? 750?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스키버 3마리가 나온다. 소환한 소환수들에게 인간고기를 먹이면은 600초 동안 더 강해진다. 동심 없이 전 차원융합. 소환한도 증가. 소환한도 증가 찍을까? 아니야. 컨셉질 해야 되는데 찍어야 되나? 아니야, 가자. 빨리 와, 다들. 야, 멋있게 생겼는데, 얘네들. 나 보헤시아 투사 얻었습니다, 일단은, 시체. 얘는 리얼로다가 쓸만한 놈이에요. 아까 봤죠? 그 양아치 짓 하는 거 봤죠, 방금. 막 가서 막 다 때려주고, 동료도 막 때려주고.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이제? 믿음직스러워요. 데려갈까? 아, 소환할까? 일단 내가 다 입자 이거. 자 일단은 나와봐. 나와봐. 야 너 괜찮은 거 끼고 있구나. 얘는 그냥 시체 자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부츠 투구 건틀렛 내가 세트 입어주고. 조금 구린 것 같다? 살짝 구린 것 같은데? 도로 줄까? 도로 줘야 되나? 야 하나 내려와봐.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 나중에 가면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일어나. 아 이거 제한 넘으면 쟤네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어 이거 되게 좋다. 600시간부터 생랩. 아 이거 그러면 안 사라지는 건데 내가 제한 넘어서. 예, 좋네. 아 저기 왔다. 잠깐만요.
이리 와봐. 갑자기 좀 네 맘대로 산다? 물품장 여기 말고 저기 있잖아. 인벤토리 열기랑 아니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쟤는 뭔데 저 따위로 나와? 얘는 뭔데? 넌 뭔데 이 따위로 나오냐? 아, 내 능력이 통하는 애가 두 마리까지구나. 안녕하세요. 아, 내 이 능력이 통하는 애가 두 마리까지구나. 이게 얘가 통하는 애가. 아, 진작 알려줘. 그럼 얘네 그 일반 대설로 소환된 거야? 보자. 아, 이거 아예 표시가 안 뜨네. 뭐야? 그렇네. 얘는 그냥 데드스랄이네. 이러면은 구대기네. 너 그냥 자라. 자라. 두 마리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 어디 갔어? 그러네. 얘 그냥 데드스랄이네. 야. 약간 실망인데? 자, 야.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럼 오챔버랑 에보니 잠깐만. 어, 그래. 그치, 이리 와봐. 야, 얘 보헤시아 투사. 투사 맞나? 잠깐만요. 보헤시아 챔피언 아니야? 이름이 투사냐? 얘는 그러면은 아야 산적. 그럼 투사가 맞는 거네? 이름이 약간 구리네요? 뭔데 살아났냐? 아 너 그거야? 부활이야? 어머 씨. 잠깐만. 얘도 부활이에요 그럼? 아 너는 필요 없는데 너 손 피부는 어디다 두고 왔니? 너 갈수록 좀 심해진다?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지금 상황이? 잠깐만요. 너 혼자 살린 거지 내가? 너 하나 살린 거지? 됐네. 아 이거 그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자, 뭐 있어? 장비. 투사랑 아 너 죽어 그냥. 야, 죽어. 나 뭐 리디아 해야 돼. 잊고 있었다 야. 리디아 나와. 둘 다 누구만 살려도 상관없잖아. 얘만 살려. 리디아랑 노예놈들. 아 그러면 저래 가져올 수 있네. 일어나. 리디아도 장비 좀 보자. 리디아 참고 장비 이제 무한이죠? 얘 들고 다니는 거. 내 거 쓰레기 다 주면 되겠네. 너 이제 쓰레기통 하면 되겠다, 야. 아, 쓸만하네. 넌 뭔데 장비 하나도 안 주고 있냐? 무기 다 어디 갔어? 무기 어디 갔죠? 이거 줄게. 에이, 갖고 쓰고, 이거. 내 거 주겠습니다. 내가 이거 낄 거니까, 아, 이거 주자. 넌 이거라도 있어야지 바꿔 팔 것 같다. 딱 꼬라지 보니까. 망토 있냐? 무기는 나중에 좋은 거 주면 주겠습니다, 얘는. 야, 너 되게 세 보인다. 손발은, 아, 원래 갖고 있었지. 아, 이것도 그 원래 갖고 있는 걸로 처지네? 던가드 걸 주느냐인데, 이거 던가드 거 주죠. 얘는 던가드 거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어울리죠? 안 어울리네요? 등으로 살짝 삐져나오네? 보헤시아 투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A급이죠. 방패 안 줬니, 너한테? 방패 어딨지? 야 뭐야 얘 왜 이렇게 돼있어. 잠깐만 이건 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돼있어. 아 잠깐만. 여섯 마리였잖아. 어, 내가 소환을 했는데 지금 아닌데? 화이트런 3마리 맞는데?
아, 너 또 왜 이래? 아, 쟤 이거 이상해. 모두 이상해. 아. 이리 와봐. 아, 이상한 놈이네. 일단 안식을 들라 하면은 들긴 하네요. 기묘하게도 한 마리까지만 되나? 투구랑 이렇게 돼 있고, 기본 장비였던 거는 배제돼 있고, 주구, 방패랑 검 줍니다. 불길도, 불길은 다른 애 주자. 어때? 아, 장비 좋다. 다음 너야. 쓰레기통도 부활시켜주고요. 들어! 쓰레기통한테 불길 검 주겠습니다. 일단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야, 좋은데? 어, 야, 이거 봐봐요. 보헤시아 챔피언의. 야, 눈 반짝이는 것 봐. 크... 자유도 죽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입고 있는 거야? 난 왜 변태가 됐어? 됐다. 이렇게 해서 노예 두 명이 완성됐네요. 너 망토 하나 줄게 내가. 감사히 껴. 크, 어울린다 야. 목도리 동업인 같기도 하고. 야봐. 느려 서진 것 봐. 걸어오는 거야 지금? 빨리 안 와? 주인님이 부르는데. 그치? 봐봐, 리디아가 느리잖아. 헛소리 그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미지 표시되는 모드 하나밖에 확인한 게 없네요. 푸소로다 데미지가 7에서 16이었다는 절망적인 수치를 보고, 7에서 16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초급마법이 10이네요. 그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